놀이로 커가는 영아, 놀이로 키우는 교사, 블로그로 함께 놀아요. 어? 서준이 집이 어디 있었어? 아, 이건 서준이 집이야? 영아가 블로그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영아가 만든 공간에 대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여기 방이 생겼어. 이건 뭐야, 선배님? 병원. 그럼 이렇게 만든 게 병원이에요? 영아가 자신이 만든 공간에 병원 놀이 소품을 놓아두고 병원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때 교사는 영아가 이름 지어준 공간을 반영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구나. 병원에 필요한 물건들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영아가 블록을 옆으로 줄을 세우듯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영아의 행동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준이가 네모 블록을 옆으로 길게 놓았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어떡하려나. 빠방이 자동차예요? 빠방이?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요. 이번엔 영아가 자신이 만든 블록 구성물에 다른 대상을 결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있네요. 교사는 영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반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빠방이가 하준이가 만든 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올라가서 어디를 가죠? 그건 나무예요? 영아가 자신이 만든 블록 구성물의 이름을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영아가 블록에 지어준 이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을 만들었구나. 이렇게요. 꽃? 나무도요? 나무가 꽃이야? 우와. 시연아, 진짜 높이 올라가고 있어. 영아가 블록을 높이 쌓다가 무너지면 좋아하고 다시 쌓고 무너뜨리는 놀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는 영아가 블록으로 하는 행동들을 반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와, 높이 쌓았네. 오, 무너졌어. 다시 쌓을 거야? 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시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정리하여 살펴보세요.